별들이 소곤대는 홍콩의 밤거리와 모히또 한 잔이 생각나는 에메랄드빛 몰디브 바다, 365일 잠들지 않은 뉴욕 타임스퀘어와 바람이 불어오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까지, 잠시 멈춰있던 여행세포가 움직이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자, 지금 당장 캐리어 가방을 꺼내고 싶은 시간, 우리 여행 갈래? 훈훈한 비주얼로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만들어줄 두 남자, 점점 개그 욕심이 차오르는 유머러스한 남자 다니엘. 안녕하세요, 구텐탁. 안녕하세요. 할리우드에서도 통화하는 타고난 입담 천재 이승구. 반갑습니다. 안녕. 이승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지현 씨가 네.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 승우님,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을 만나고 왔다면서요. 와, 이번에 개봉한 아바타 시즌 2 저 아직 못 봤는데 어땠나요? 어땠나요? 아바타 물의 길이라고 부제가 붙었죠. 예. 지금 개봉하고 아마 팬들도 많이 보러 가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연말에 돈 내고 영화관에 가서 어떤 체험을 해야 된다? 저는 이 영화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좀 긴 영화라 스토리는 길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면 야, 지금 현시점 영화계 기술력이 이 정도야? 환상이다, 환상. 황홀합니다, 인터미션이 진짜. 없잖아요, 영화니까. 인터미션 없어요. 길게 3시간 가는데. 어떻게 화장실 어떻게. 그래서 콜라를 아무도 안 마셨어요. 다 콜라 정말. 갖고 들어오거든요. 거의 안 마셨다. 그렇구나. 정말 정말 황홀합니다, 영화가. 엉덩이 안 아파요? 그런 걸 의식할 새가 없어요. 그래요? 눈이 너무 즐거워서 깜짝이었어요. 우리 제임스 카메론,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을 우리 이승국 씨가 제가 만났으니까 우리 감독님 맞죠? 예, 다 그럼요. 직접 인터뷰했는데 사실 저는 딱 그 아마 들으시는 분도 다 그 세대시겠지만 에일리언 2, 터미네이터 1, 2, 타이타닉 이걸 보고 자란 사람들이면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을 만난다는 게 저도 너무 떨렸고 근데 너무 생각보다 거장이심에도 불구하고 유머러스하고 되게 나이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거장들은 그런 것 같아. 네네. 막상 다가가면 편안하고 맞아요. 그것도 다 배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어설픈 사람들이 가면 분위기 무섭고 불편하고 까다롭게 하고 그죠?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유머러스해지고 거장 되고 싶네요. 갈 길이 멀네요. 요즘 네. 유머러스해지는 게 거장이 되어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하여튼 아바타 시즌 2 네. 우리 승국 씨가 인터뷰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네. 괜히 막 자랑스럽고 또 영화 좋아하니까 네. 얼마나 더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맞아요. 했을까 하는. 저는 너무... 아직 못 봤는데 찾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한편 네, 한 여인 씨가 다니엘님 너튜브에서 피아노 치는 거 너무 멋있어요. 다니엘님 승국 씨한테 피아노 멋있게 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잠깐만. 다니엘이 피아노까지 치면 이건 진짜. 근데 너무 너무 멋있. 그림이 일단 그려지지 않아. 그러니까 않아요? 너무 너무 몰빵.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런 말을 너무 모든 멋이 몰아져 있죠 진짜로.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조심해야 되거든. 솔직히 형 알고 있죠. 내가 피아노 칠 때 멋있게 보인다는 거 알고 있죠. 아니 근데 아니 그러면 저런 스웨터를 입고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너무 따뜻하고 그러니까 저런 거에 하여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아니 근데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조금 음악 콘텐츠를 유튜브에서도 좀 통합시키고 조금 더 고퀄리티 영상 좀 올리고 싶어서 찍었는데 저기 보면 이제 얼굴 인서트 딱 잡힐 때 이 덕살이 여기까지 밝혀주는 덕살이 너무 보이니까. 본인은 저런 걸 보는구나. 우린 보이지도 않아요. 야, 예, 지금 그래요? 이제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아니구나. 예, 너튜브 채널을 네, 최근에 예, 새로 예. 여셨거든요. 근데 여긴 피아노 영상 위주로 계속 올라오는 너무 거죠. 너무 우아하다. 앞으로는 이야, 흑백으로 찍었어 또. 그러니까. 여기 턱살이 네. 어디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구나. 안 보였는데 얘기하니까 이제 그걸 찾아볼 거야. 그렇죠. 이제 계속 턱살을 계속 보시면 돼요. 얘기하면 안 돼. 네. 이번 주 일요일 18일과 30일 금요일에도 공연이 있다고. 네, 맞아요. 그럼 아무래도 또 매일매일 연습하시겠네요. 요즘은 계속 그렇죠. 매일매일 이제 준비해야 되고 이번에도 좀 공연 길이가 조금 길어져가지고 인터미션까지 있고 하니까 이제 같이 연주하는 그 세 명이랑 같이 네. 좀 계속 호흡을 맞추는 중이죠.
있죠. 근데 너무 재밌고 준비하면서 굉장히 행복해요. 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 진짜. 이재영 씨가 다니엘 형 다음 주 크리스마스인데 독일에서 크리스마스 때 분위기가 어때요? 축제 같은 것도 하나요? 파티도 하고요. 아, 파티까지 하는 거의 이제 대중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에는 확실히 이제 커플데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가족이 같이 보내는 거고 크리스마스 시장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 지금 독일에 계시는 분들 아마 굉장히 행복해 하실 거예요. 아, 크리스마스 때 뭐 좀 더 세일을 많이 하고 세일 하는 것보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시장이 열리잖아요. 아, 시장이 그래서 일단 열린다고. 거기서 제일 맛있는 거는 글리바인이라고 이제 따뜻한 와인. 따뜻한 와인. 뱅슈 같은 거 이제 마시는 거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나눈 이제 이야기 나누는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저는 정말 좋아해요. 굉장히 아기자기한 동화 같은 분위기라서 예, 그런 거 좋아하시면 무조건 이때쯤 이제 독일 있으면 좋죠. 독일 족발도 유명하잖아요. 독일 족발 있어요? 네. 학생 그렇죠. 근데 이때는 막 무조건 먹어야 되는 그런 거는 없고요. 네. 다른 좀 다양한 것 많은데 이제 우리 가족은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이브날 사슴고기 먹어요. 어허, 네. 그런 게 사슴고기. 예. 제 아빠는 이제 아는 사냥꾼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사슴고기 조금 이제 선물해 주시면은 예, 사슴고기 보통 그래. 먹고요. 그래도 크리스마스 날 또 사슴데이인데 그때 사슴이 또 산타 저기 그걸 끌잖아. 네. 그러네. 먹으니까 좀 그러네. 그 사슴 그래, 크리스마스 정신을 산타 할아버지한테 조금 미안하긴 한데. 그렇군요. 사실 뭐 전 세계 축제 같은 날이잖아요. 크리스마스는 맞아요. 종교를 떠나서 그러니까 뭔가 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과 만나서 뭔가 좀 특별한 음식을 먹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때는 뭘 먹어도 또 특별해지겠죠. 그렇죠? 네. 똑같은 와인을 마시든 똑같은 맞아요. 치킨을 먹든. 네. 자, 그럼 우리 여행 갈래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자, 다니엘이 소개해 주세요. 이주연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바로 며칠 전 일본 북해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북해도에서 가장 유명한 삿포로. 눈 내리는 삿포로의 풍경을 오롯이 눈에 담고 싶어서 무작정 떠난 여행이었죠. 맥주 공장에 가서 맥주도 실컷 먹고 삿포로 전망대 가서 예쁜 야경도 구경하고 그 유명한 삿포로의 스프 가래를 맛보고 또 삿포로 근교 투어라고 BA 투어가 유명한데 이거 신청해서 부지런히 여행 다녔습니다. 장엄한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흰 수염 폭포. 눈 덮인 폭포의 모습은 그야말로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황홀했고요. 눈 덮인 자작 눈물 숲에서 영화 러블레터의 주인공처럼 사진도 찍었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했던 건 제가 여행 간 셋째 날 고맙게도 눈이 내렸어요. 서울에서 눈 소식을 들을 때면 아 내일 길 막히겠네. 아 눈 오면 또 미끄러운데 이런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만 했는데 여행지에서 만난 눈은 그야말로 로맨틱. 따끈한 온천에서 바라본 삿포로의 풍경은 제 마음속 스트레스를 전부 싹 녹여버렸습니다. 오랜만에 떠난 일본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행복했어요. 며칠 전에 들어왔는데 아 또 가고 싶네요. 자, 삿포로를 다녀오신 우리 이주연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 가보셨습니까? 너무 전 영상으로만 봐서 지금 보는데 너무 가고 싶네요, 진짜.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나한테 물어봐. 가보셨습니까? 예! 어때요? 진짜 이 전 그 얘기 들었거든요. 예. 온천에 들어가서 눈 내린 이 알을 그치. 바라보는 게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그거가 너무 좋고요. 네. 나는 따뜻한데 바깥에 막 눈이 쌓여 있거나 눈이 내리고 있어. 와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옥외 온천을 해도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막 눈이 떨어지는 거. 그거 너무 좋았고. 너무 좋겠다 진짜. 또 맥주 가서 많이 그 그쵸, 그쵸. 그 현장 견학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예. 저도 오래돼서. 근데 이제 그것만 했어요. 막 눈 쌓인 막 그 자작나무 막 거기서. 러브레터. 어기 기대했어. 그거 해야지. 한 번씩 다 외쳐보더라고. 해야지. 그거 하러 가는 그거 건데. 하고, 그거 한번 하는 거지. 그거 안 하면 북해도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 한번 하고. 예.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일본의 삿포로
삿포로 여행, 특히 겨울에는 일본 여러 지역 중에서도 이제 북해도 삿포로가 정말 큰 인기인데. 맞아요. 먹는 것도 너무 좋고. 아니 그 수프 카레 어떤 거예요? 약간 국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난 수프 카레 이걸 안 먹었네. 저는 무슨 수프 카레인가? 이미지만 본 적이 있는데 약간 우리 국물 떡볶이 이런 것처럼 카레를 국물형으로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똑똑하다. 야 와. 근데 우리나라 사람 좀 거기에 떡국떡 탁 넣지. 어 맛있겠다. 떡볶이나. 너무 맛있겠다. 와 지금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 와 야, 진짜 맛있겠다. 뭐 많이 들어가네. 이렇게 푸짐하게 해서 먹는 거구나. 야, 이거 추운 날 먹으면 진짜 뜨끈뜨끈하게 좋겠다. 아, 나 이거 맞죠. 1227님이 저 승무원인데요. 삿포로는 겨울에 많이들 가시는데 여름에도 라벤더 농원이 너무너무 예뻐요. 여름에? 그래서 뭐 꼭 겨울에 가도 그 라벤더로 만든 소품이 되게 많아요. 오~ 예. 네. 그러면 뭐 이렇게 눈 가리개도 있고 네. 뭐 이렇게 뭐 디퓨저 같은 향수 주머니도 있고 막 네. 이래서 와. 제가 그 눈 가리개를 많이 사왔던 것 같아. 그게 약간 무게감도 있고 향도 좋으니까 네. 잠이 잘 온대요. 그러니까요. 라벤더는 네. 저도 옛날에 약간 불면증 좀 있어가지고 네. 라벤더 초 같은 거 좀 켜놓고 하면은 이거 잠이 되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네. 네. 이게 단순히 눈만 보러 가는 데가 또 아니네요. 그렇지 거기. 네. 그러니까 일본은 참 그런 게 그 요소 요소 사이 사이 그 특산물 같은 걸 아주 네. 예쁘게 잘 그쵸. 만들어서 잘하죠. 꼭 돈을 쓰게 또 선물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아 저는 삿포로도 못 가고 그러니까 북해도 그 자체 아직 못 가봤는데 옛날에 아이리스 그 드라마 보면 예. 이병헌 씨랑 김태희 씨가 저기 아키타 가잖아요. 예예예. 예, 예. 거기 사탕 키스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 그거 좀 약간 로망이 있긴 한데. 예. 맞아요. 아, 그 씬 기억나네 진짜. 맞아요. 근데 그거 잘못해서 꿀꺽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모든 조심, 게 로맨틱하게 풀리진 않는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일본에서도 북해도 쪽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고 또 주민들이 그런 거에 자부심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굉장히 음식 재료가 다른 지역보다 더 신선하고 더 맛있다고 합니다. 와. 이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우리 자연 상태가 잘 보존된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이 있다면 잘 지켜질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심부심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이런 거에 부심이 있다면 정말 그러니까요. 그게 장인 정신이고 그게 프로고 맞아요. 그게 뭐 애국심이죠.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네. 그 이주연님이 네. 말씀해 주신 거. 맞아요. 예. 아 그게 음식이 스프카레. 여러 개네요. 스프카레뿐만이 아니라 된장을 써서 만든 미소라멘. 이런 건 또 우리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메밀국수. 양고기랑 양파, 호박, 숙주나무 등 각종 채소를 화로에 구워먹는 징기스칸, 밀크 아이스크림, 그리고 초밥. 아 이건 다 맛있지. 아, 네. 밀크 아이스크림 저 요즘 완전 빠져있어요. 예. 네. 한국에서도 파는 데가 요즘 많이 생겨가지고 그 유기농 이제 밀크 아이스크림 저 요즘 완전 빠져있어가지고. 아니 아이스크림이 유제품이잖아요. 뭐가 달라요? 밀크 아이스크림. 아 이게... 네.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연하고 부드러운데 저도 옛날에 일본에서 촬영 갔을 때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와 바로 빠져버려서 한국에서도 요즘 거의 일주일에 한 최소 두 번씩 먹고 그 있어요. 그 정도?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밀크가 달라.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온천에도 이제 네. 딱 나오면 이렇게 그 밴딩 머신 그 자판기가 많잖아요. 일본은.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우유가 쫙 있어요. 정말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우유병 네네네. 그런 우유에 우유가 들어있는데 정말 달라요. 근데 그런 게 다 떨어졌어. 동전을 갖고 있어도 그게 맨날 없어. 초코우유만 남아있고. 다 맛있으니까. 근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우유의 품질이 되니까 아이스크림이 다르죠. 와, 진짜 궁금하네. 밀크 아이스크림. 이따가 우리 물어보자고요. 다니엘한테. 진짜요. 네. 그리고 없어요. 사실 뭐 어딜 가도 이 미식이 같이 따라오지만 네. 뭐 초밥이니 뭐 메밀국수 그런 것도 거의 하얀 메밀이에요. 와. 하얀 메밀? 네, 메밀이 예, 거의 막 하얀색이야. 와. 우와 그것도 처음 들었어. 그렇고 뭐 예, 그런 것도 그렇고. 네. 야 이게 지역에 따라 이렇게 특색이 또 다르군요. 뭐 그러니까. 이런 건 전혀 몰랐어요. 아우 좀 가봤다고 오늘 제가 말이 많네요. 아, 가본 사람이 말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요. 주머니 말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려면 우린 검색해서 말해야 된다고. 맞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일본 삿포로와 독일 뮌헨이 자매 도시라서 삿포로에는 뮌헨 크리스마스 마켓도 있다고 해요. 그래요? 예. 오. 우리 자매 옛날에 도시. 자매 결혼 뭐 이런 거 많잖아. 맞아요, 맞아요. 네, 자매 도시를 맺었구나. 저는 뮌헨 크리스마스 마켓도 못 가봤어요.
아, 실제 미네네도 못 가봤어요. 민첸도 거의 한 번밖에 못 가봐가지고 거기도 되게 궁금한데 그러면은 거기도 이제 삿포로에서 약간 크리스마스 시장이 좀 열리면 굉장히 느낌이 그러네. 색다를 것 같아요. 그러네요. 가면은. 예. 와. 일본은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맞아요. 그런 걸 잘 특화시켜서 상품이랑 연결을 하는 것 같아. 이미지화가 잘 되는 느낌. 예,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뭐 화려한 도쿄 그리고 음식이 맛있는 오사카. 그리고 오사카는 좀 정이 있는 네. 뭔가 좀 예. 네. 일본에서도 좀 정이 넘치는 네, 그런 오사카. 또 일본의 경주 같은 교토. 너무 아름답죠. 교토. 그리고 오늘 소개한 북해도와 삿포로. 또 온천으로 유명한 후쿠오카. 후쿠오카. 유후인도 유명하죠. 예. 후쿠오카도 너무 우리나라랑 가까우니까 맞아요. 많이들 가시잖아요. 많이들 가시죠. 네. 맞아요. 예. 한국 사람 그렇게 많대요. 일본 사람이 없대. 여행 갔는데 한국어밖에 안 들려. 그렇죠. 예. 아 오키나와도 있잖아요. 오키나와, 아, 오키나와 너무 아름답고 맞아요. 유인 아름다운 섬 오키나와. 예. 맞아요. 전 이 중에 하나 딱 고르라고 하면은 최근에 너튜브에서 교토 그 말투에 관한 영상을 봤어요. 예. 교토 사시는 분들은 일본 내에서도 좀 특별한 말투를 사용하신다. 네. 예.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본심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네. 교토 분들이 일본 내에서도 그게 제일 강하시대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더 예의가 있고 더 매너를 차리고 이런 말투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따님이 피아노를 너무 잘 치세요 하면은 피아노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만 치세요. 이걸 돌려 말하는 거래요. 누가 갈라 그럴 때 차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그럴까요? 앉으면 실례가 되는 거래요. 그분들만의 사용하는 맥락을 파악하지 않으면 신뢰가 되는 경우가 있대요. 네네. 그래서 이걸 외국인으로 경험하면 어떤 느낌일까 한번 교토 가보고 싶어요. 말투 때문에 더 신기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이거 먹을래? 그러면 아니에요. 뭐 이러면 우리는 한 번 더 이렇게 권하고 하여튼 그걸 먹는 거잖아. 그쵸, 예.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건 싹싹 치운다고 그랬던 말 많았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뭐 여기도 그래서 약간의 그런 차이.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한국에서는 진짜 딱 세 번 정도 거절해야 진짜 거절이라고 예. 약간 좀 특히 이해하는 먹는 것 거는, 같아요. 그쵸? 특히 먹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또 많이 바뀌고 있지만 워낙 이제 일본 사람들의 그 맥락이 좀 그런데 교토는 더 하구나. 그렇다고 얼마 전에 들어서 더 예의 있고 예. 더 막 속내를 안 보이는 궁금해요. 궁금해. 또 어디 가고 싶어요 다니엘은? 저는 온천 너무 가보고 싶어서 진짜 아까 말씀하시는 딱 그 눈 내리는 데서 진짜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예. 거기서 삿포로 한 잔이나 예. 이제 사케 한 잔을 딱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후쿠오카 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네. 그래서 후쿠오카 가서 한번 좀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부산에서 배 타고 갈 수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정도로 갖고 오죠. 재밌겠다. 2311님이 저는 동생이 북해도에 살아요. 북해도 눈 정말 많이 와서 가끔 그 골목길에 쌓인 눈을 치워놓으면 제 키의 두 배쯤 되더라고요. 동생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진으로만 보던 저는 그 쌓인 눈이 너무 예쁘기만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눈 너무 좋아해서 맞아. 이런 이미지가 부러워.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고 내가 치우는 게 힘들다고 해도 너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눈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영화 러브레터 보셨죠? 저 씬만 알아요. 못 봤어요? 막상 영화는 못 봤어 아직도. 오겐키 데스크만 알아요. 예, 그게 이제 너무 유명해서 하여튼 눈만 쌓이면 그걸 외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모두의 안부를 물어. 사공구하나님이 부모님 모시고 삿포로 온천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온천도 너무 좋지만 부모님은 삿포로 맥주가 너무 맛있다면서 맥주 먹으러 다음에 또 오자고 하시더라고요. 온천에 몸 담그고 맥주 마시니까 진짜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맞아요. 이런 게 그냥 천국이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공장 견학하는 거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거 재밌어요. 맥주 이런 공장. 맥주 공장. 네. 예. 또 잘 해놨을 거 아니에요. 코스들 잘 짜놓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맞게 기념 사게끔 엽서도 있고 막 그걸 잔뜩 사왔거든요. 네. 근데 무슨 이렇게 어떤 식당 하시는 분에게 드리고 싶더라고. 그게 이제 맥주가 연도별로 쫙 해갖고 옛날 그 이제 빈티지스럽게 엽서를 착 해놨는데 그런 거 인테리어 할 때 하면 좋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우리 집엔 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맥주 쫙 해서. 예뻐서 사오긴 했는데. 네, 1619님이. 저도 삿포로에 살다 온 제일 큐포예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가는데 오랜만에 가서 가족도 보고 싶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가실 때가 됐네요, 타이밍상. 그러니까 네. 삿포로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확 오죠. 네. 예.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도 참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뭐 한국의 경주다, 뭐 광주다, 뭐 이러면 이렇게 탁탁 강원도다 이러면 딱딱 그 펼쳐지는 이미지가 맞아요. 외국 사람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쵸. 각인이 될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쵸?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자, 또 삿포로 오니까 이 노래가 네. 우리는 사랑했는데 드라마 알리스의 OST 백지영씨 잊지 말아요 듣고 4부 이어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 사람은 사랑해줘요. 화저 최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지적인 남자들 다니엘 그리고 천재 이승국 씨와 우리 여행갈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활짝 열려있으니까 보러 들어오세요. 네. 네. 자, 이 진화 씨가 엄마와 단둘이 떠났던 무려 5년 전 오사카 여행이 생각나요. 저는 엄청난 길치에 여행 경험도 많이 없는데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엄마랑 단둘이 여행을 떠났거든요. 첫째 날은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을 못 찾아서 근처를 10분 동안 캐리어를 들고 헤맸고요. 둘째 날은 금각사에 도착했는데 관람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아서 금각사를 뛰어서 관람했습니다. 아이고. 셋째 날은 온천에 갔는데 정말 완행열차 같은 기차를 타고 갔다 와서 피로를 풀러갔는데 더 피로를 쌓아서 왔죠. 이제 다시 여행을 가게 된다면 그때보다 길도 잘 찾고 실수도 안 할 것 같은데 과연 엄마가 또 같이 가자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뭐 진짜 네. 수월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분명히 엄마는 가실 거예요. 그렇죠. 예. 가시자면 못 이기는 척도 예. 예, 그리고 좋아하실 것 그 같아요. 딸과 여행이 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가면 그렇죠. 그래도 티격태격해도 그러니까 왜 티격태격하냐면 서로 너무 배려하느냐고 티격태격하는 것 같아. 가족끼리 가도? 예, 예, 예. 이거 먹자. 아, 뭐 비싼 걸 먹어. 엄마 이거 그래도 먹어야지. 아니다. 뭐 막 이러면서 맞아. 막. 맞아. 그 어르신들의 그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에 한번 튕기시는 것 때문에 또 자녀분들은 아 먹자만 먹지 예. 이렇게 티격태격 되는 거 있더라고요 진짜. 또 가시면 예.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이제 좀 맞춰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 일본 도쿄 오사카 이런 곳들이 이제 지하철이 너무 복잡하다고. 예. 네네. 지하철 출구만 해도 10개가 훌쩍 넘는다 그래요. 맞아. 전 도쿄 조금 지내봤었는데 확실히. 어렵긴 하더라고. 정신 바짝 차려야.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나라가 너무 편하게 잘 돼 있는 거죠. 진짜. 예, 예. 진짜 세상 우리 대중교통은 정말 편해요. 그러니까. 네. 근데 또 택시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또 일본. 아, 맞아요. 예. 그것도 많이 막히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저 옛날에 오사카에서 택시 탔는데 너무 감탄했던 게 기사분들이 너무 친절하세요. 유니폼 입고 위에 막 모자 쓰고 다 손으로 맞아요. 막 기록하면서 문 다 열어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택시비 보니까 왜 그러신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이 정도 받으면 친절하셔야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오면 서울 지하철도 복잡하다고 하신대요. 아, 그래요? 아, 우리 또 여기 지내니까 그러니까 편하는 거일 수 있겠다. 일본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정말 잘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한국 지하철은 다 영어로 그래도 엄청 잘 돼 있고 예, 하니까 해놓고. 저는 그러니까 좀 빨리 그래도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도쿄만큼 아닐걸요. 예, 네. 맞아요. 거긴 약간 환승 시스템이 어려워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환승 네. 거기가 복잡하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또 상대적인 거니까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부분도 처음 있겠다 생각은 들고요. 한국도. 그렇죠. 뜬금없이 장인숙 씨가 네. 승우님 오랜만에 봤는데 살 정말 많이 빠지셨네요. 아, 오랜만에 보셨구나. 아, 예. 정말 맞아요. 계속 맞아요. 예, 요즘도 식단.
계속 식단 하는데 연말이라서 식단. 예. 네. 식단 하고 있어요? 네, 식단 열심히. 아, 식당 아니라 식단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열심히 지키는데 그래도 연말이라 친구 볼 일도 많고 해 갖고 요즘은 약간 루스하게 하고 있어요. 1월부터 다시 가동하려고요. 아, 그래요. 네. 몇 킬로까지 빼시려고요? 아, 이게 말씀드리도록 뭘 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예, 건강하게 먹어보자 하다 보니까 빠지게 된 거라서 어떤 목표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군요. 이렇게 계속 먹자. 네. 네. 자, 인숙 씨 다음 주에도 한번 봐주세요. 네. 자, 그럼 계속해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 볼게요. 두 번째 사연은 천재 이승국 씨가 소개해 주세요. 익명으로 요청하신 커플 여행 제발 하지 마요 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결혼 전에 여행을 참 자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그때만큼 자주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종종 시간 내서 아내와랑 같이 국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요. 얼마 전 친구 하나가 제천 온천 티켓이 생겼다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아내도 정말 괜찮다고 해서 함께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갔는데 하, 여보, 여기 여보가 좋아하는 간장게장이다. 내가 살 발라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여보 조심! 주저도 뜨거워! 만지지 마! 여보,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요. 제 친구 이렇게 애교가 많은 진상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처음 본 친구의 모습에 저는 한껏 몸이 굳었고 오두방정 떠는 친구 때문에 괜히 아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아내도 그날따라 괜히 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너 요즘 살찐 것 같다? 너 밥 다 안 먹을 거지? 야, 인간적으로 다 먹으면 안 되지 너. 이렇게 장난을 걸었는데 평소 같으면 되받아칠 아내가 조용히 저를 째려보더니 젓가락을 놓더라고요. 아, 싸늘했던 그날의 공기. 그 와중에 제 친구는 우리 여보 사랑해. 온천물 너무 뜨겁지 않아? 자기랑 여행 와서 너무 좋다. 아, 여행 오기 전에 혀가 반토막으로 잘린 건지 계속 혀 짧은 소리를 내는데 아, 들리는 건 친구의 역겨운 소리고 보이는 건 아내의 싸늘한 무표정이라 여기가 제천인지 온천인지 지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부부여행 커플여행 가지 마세요. 제가 다 해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부부여행 예약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취소하세요. 사연 보내주신 커플여행 제발 하지 마요 님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유. 와, 그래. 왜 가? 근데 재밌을 것 같거든. 그렇잖아. 그림상으로는 예. 내가 친한 사람들끼리 커플 여행 너무 그러니까 재밌겠다. 너무 좋잖아. 막, 하지만. 나도 승국이도 알고 다니엘도 알고 뭐 이러면 그 부인도 다 알고 그러니까. 뭐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 이게 점점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예. 점점 말수가 줄고 점점 표정이 무섭고 한 커플만 유독 행복해하고 한 커플은 유독 말수가 적어진다? 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아도 또 그 사람이 부인을 대하는 거 남편을 대하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사회에서 너무 막 근엄하고 무서운 신분도 강아지한테 한 거 보면 깜짝 놀랐잖아. 근데 조용한 강아지예요. 이러면 뭐야 부장님 왜 저러셔. 이런 것처럼 네. 모르는 거야. 그렇다고 또 이 커플 생각하느냐고 나는 맨날 여보 잠깐만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오 손대지 마요 이런 스타일인데 그쪽 부부 때문에 갑자기 안 하는 것도 뭐 안 하는 것도 이게 그거 당신이 해야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나 아니면 예전부터 계속 서로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알던 사이면은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상대 배우자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행 가게 되면은 아, 꽤 이런 일이 있겠다 싶겠죠. 그래. 제가 또 독일 개그 담당이니까 그 독일에 그런 개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여보 여기 옆집 그 아저씨가 아침마다 자기 아내한테 뽀뽀해 주는데 너 왜 안 그러냐 했을 때 남편이 나는 그 여자를 모르잖아. 괜찮죠. 그렇게 받아치기요. 살짝. 예. 근데 하여튼 감은 안 좋은 것 같아. 뭐 하러 커플 여행을 가? 이게 뭐 연인이든 부부든. 궁금하네. 독일도 어때요? 커플 여행 좀 자주 데이트 커플 여행 이런 거.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있는데.
아 진짜 좀 애매했던 게 제가 옛날에 진짜 고등학교 때 이미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커플이 있었어요. 예. 근데 고등학생들이잖아요. 어. 근데 이미 부부처럼 둘이 살아가지고 우리가 막 일요일 오후에 커피 마시고 막 숲에서 산책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둘이 정말 오래된 부부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안 만났어요. 이게 너무 가치있게는 너무 좀 오글거리고 막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러니까 이분은 제천으로 온천 여행을 갔는데 여행지 얘기 하나도 없고 맞아요. 이거만 남는 거지. 뭘 먹은데 뭐 어? 울분만 진짜 남아졌어요. 에피, 네. 에피소드에. 아, 이럴 근데 또 그렇지. 유난히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친절하게 하는 남편과 여자가 있어. 약간의 전시행정? 자기도 모르게. 그치, 그건 몸에 배인 거지 뭐. 맞아요. 약간 적당한 매너하고 이런 거 좋은데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엄청 막 여보 내가 다 뭐 게살 내가 다 발라줄게 뭐 하면서 약간 조금 애매해질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 정서는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둘이 있을 땐 너무 잘해주지만 뭐 부모님 앞에서나 친구들 앞에서 일부러 묵뚝뚝하게 아니야 이러고 막 손도 까딱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집에 와서 미안해 미안해 그죠 아이고 어머님도 계시고 오히려 이런 쪽인데 그죠 그런 정서가 더 컸죠 막 이렇게 막 자기 꼼짝 마 뭐 그 안녕이나 내가 해줄게 뭐 이러면 진짜 어렵겠다 실시간으로 고민이 너무 많아지겠다 이건 진짜 맞아요 정수경 씨가 아무래도 그 애교 있는 친구가 아내에게 뭐 잘못한 게 있던 게 아닐까요? 만회하려고 이러면 그 친구 와이프 표정이 또 왜 이래? 하던 대로 해 뭐 이렇게 하거든 그렇잖아 그치 그치 아 오버하지 마 막 이러는데 뭐 당연한 거 보니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커플 여행도 진짜 코드가 맞아야 되나 봐 자 그러면 이승우 씨는 간다 안 간다 그러 아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아니 그러니까 커플 아니지 뭐 아 그냥 커플 여행 자체 잘 지낼 수도 있지만 네. 커플 여행 한다 하단다 총 가죠 그래요 넌 전시행정 잘할 자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스트레스 주는 커플로 자리매김하시겠다 차라리 내가 스트레스를 주고 말지 그래 이런 스타일이야 내가 애미운 스타일들 온갖 애교를 떨어서 내 친구가 싸우는 걸 보고 말아야지 차라리 어때요 다니엘 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간다면 그 다른 부부나 커플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내 여자친구 아니면 와이프가 아 여기 아는 부부 있는데 같이 가자고 했을 때는 조금 망설일 것 같아요. 그럼 먼저 한번 같이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래야 갈 것 같아요. 그치 아니 참 맞으면 좋은데 그 또 만약에 이제 남편 아무 문제 없는데 그 부인끼리 또 묘한 또 기싸움이 있어. 그런 경우도 있죠. 맞아 맞아. 막 한 사람은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저는 입에 안 맞아요. 이 정도는 살 떨려. 동네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건데 막 이러고. 스모셔 스모셔. 옛날에 어떤 이제 친구끼리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뭐만 먹으려고 그러면 남자를 치더래. 먹지 말라고. 나쁘다고 몸에 나쁘다고 아니 앞 커플은 너무 맛있다고 먹고 있는데 아이고 먹지마 살쪄 먹지마 그거 나빠 먹지마 그거 색소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그쵸, 그쵸. 앞 커플 너무 맛있게 먹는데 계속 안 먹어야 됐어요 네, 네. 자기도 먹지마 아 진짜 어렵다 몸에 안 좋아 네, 네. 이러니까 나중엔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 여행 왜 컸어 그러니까 그래서 아유 난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누나는 이런 건 절대 안 간다 만약에 성사대도 안 간다 저는 워낙 성격이 좋으니까 예, 잘할 수 있는데 모르지 또 내 남자가 정말 나도 모르는 그 재수 없음이 있을까 그건 모르는 거야 그잖아 그렇죠 몰라 맞아요 맞아요 김민아 씨가 저도 결혼 전에 남편 친구 커플이랑 여행을 갔는데 친구 커플이 저녁 먹다가 싸워서 울고 불고 남편 친구의 여친 달래주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맞아. 분위기 복구가 너무 힘든지 싸우면 그렇죠. 진짜 어렵죠 그렇지. 친구 커플 싸우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니엘 말해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고 우리 다음 일정 가야 되는데 응? 우리끼리 아니 얘기를 해보시라고 다니엘 지금 다 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 두 분 잘 해결하시기를 아니 다니엘 버스 타러 가야 되는데 만약에 자동차면 진짜 최악이에요 도망칠 데도 없잖아요 상상했어. 와 자동차에서 싸움 진짜 무서워. 아니 그리고 자꾸 심판을 받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그럼 내가 심판자가 되면 더 어렵네. 그렇지. 근데 다 봤으니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다니엘이 아무래도
승국이가 잘못했네. 그럼 승국이가 야 다니엘 야 이 자식아 너 뭐야 너 이 상황을 보고도 그 말이 나와? 어 그리고 또 이쪽에서 커봐 다니엘 씨도 내 말이 맞다 그러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 와 어, 지옥이네요 진짜. 저 어렵다. 지옥이에요. 네. 지옥이네요. 아 머리 아파. 네. 성영아 씨가 아이가 없는 저희 부부 몇 년 전 같이 간 새 커플 부부 여행에 모르는 한 커플이 버릇없이 구는 중딩 딸내미 데리고 왔어요. 그 부부가 여행 내내 딸 때문에 싸우고 딸 혼내서 여행 내내 불편하고 불쾌했던 기억만 있어요. 그렇지. 아. 이게 상냥한 말투인데 그 안에 씽이 있을 때가 더 무서워. 그렇죠. 어 승자야. 어? 왜요? 어른들 계시는데 나와서 빨리 밥 먹어야지. 나 나중에 나온다고요. 지금 10분이나 지났는데. 아 진짜 맨날 이럴 때면 나오라고. 안녕하세요. 아, 막 이러면 이러면 저 대접 받는 사람도 아, 저. 그러다가 네. 어, 나중에 이제 한 3일째 되면 이제 완전히 막 그러니까요, 난리 나는 거죠. 애 없어지고 찾으러 가. 아, 그럼 진짜 아, 네. 어렵다 어렵다. 512님이 커플 모임에서는 모공 하나까지도 생각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남의 여자 깻잎 잡아주는 것도 안 되지만 내 여자 깻잎 안 잡아줬다고 엄청 욕먹어요. 내 여자 건 잡아줘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밑반찬 밥 위에 올려주는데 저는 제 밥만 코박고 먹었다고 너무 욕먹었거든요. 아, 피곤합니다. 그치. 그러네. 이런 걸 다 어? 신경 써야 되는구나. 내가 막 낑낑거리는데 그 앞에서 네. 계속 호호호 아이고 아이고 오늘 잘 왔네요. 아이고 우리 승자 씨는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 호호호. 깻잎 깻잎 이거. 어이. 어이. 오늘 그때 여행 얘기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이사삼사님이 지난 언니네 부부랑 놀러 가는데 시도 때도 없이 뽀뽀하는데 민망하더라고요. 애정이 너무 과해도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참. 요것도 그쵸. 있긴 있어요. 이 커플마다 그 뭐 함께 있을 땐 당연히 막 굉장히 친밀하겠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얼마나 친밀함을 표현하느냐 정도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요것도 어, 그러니까. 정말로 뭐, 서로 애매할 어, 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이게 몸에 뱄으니까 또 굳이 뭐 어. 그렇죠. 저번에 줄련이랑 그 벨기에 줄련 있잖아요. 그 얘기했는데 예. 우리가 유럽에 있을 때는 사실 크게 신경 안 쓰는 게 유럽에서 하도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막 키스도 하고 막 정말 다 그렇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갑자기 유럽 갔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뽀뽀나 키스하면 너무 갑자기 우리도 민망해지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이것도 약간 예, 예. 익숙함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아니 근데 물론 막 길거리에서 둘이 있을 때는 뭐 키스를 하고 뭐 여행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뭐 공항이나 이런 데서는 뭐 헤어지니까 절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여권 들고 있는데 뭐 앞에서 난리 나고 뭐 이런 건 차라리 괜찮은데 커플끼리 제가 이제 어떤 부부가 어떤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 놀러 갔고 근데 뭐 이쪽에서 뭐 찌개를 끓이고 뭐라 해도 막 저쪽에서 둘이 붙잡고 그러고 이쪽에서 둘이 붙잡고 뭐 둘이 이렇게 걸어갈 때도 그 남자 발등 위에 여자가 올라가서 같이 걷고 막 이런 거고 남이 좀 거실에서 너무 사이가 좋으셨네. 예, 네, 그래서 아직도 그 커플 TV에 나오면 전 네. 그것만 보여요. 발등 위에 올라간 발. 어 그리고 막 이렇게 안어도 항상 남자 그쵸. 남자를 안어갖고 뒷주머니에 손을 꽂고 둘이 이러고 같이 다니는 거야 그 거실을 어, 거실에서 어, 막 다른 사람 막 이렇게 뭐 집들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막 요리하고 막 뭐 박스 치고 막 막 이러는데 어. 둘이서 그렇게 한 몸이 돼서 돌아다니는데 나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던데. 웬 또 그 오케이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요. 다들 집들이 도와주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좀 그럴 수 있죠. 맞네. 네. 자 광고 듣고요. 네. 권형란 씨가 여기 3인방 다 웃기네요. 연기, 입담, 센스. 아, 아유, 오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난 이런 말이 너무 좋더라. 웃기단 말이 이렇게 좋더라. 그러니까. 나도. 나도요. 김한수 씨가 뜬금없이 여행 얘기 한 마디만 할게요. 내일 부산 불꽃 축제 하는데 부산에 낭만 있는 불꽃 축제 놀러 오이소. 맛있는 회도 먹으러 오이소. 한번 해보세요. 맛있는 회도 먹으러 오이소. 맛있는 회도 먹으러 오이소. 아, 잘했어요. 괜찮아요. 아, 내일이 부산 불꽃 축제 시작이군요. 아, 이것도 재밌으시겠네. 아이고, 좋겠다. 야, 그럼 회 먹으면서 불꽃 축제 보는 거야? 아, 우와, 최고다. 진짜. 부산은 조금 따뜻하잖아요. 그러네요. 여기보다. 네. 네. 그렇겠죠. 네. 좋겠다, 좋겠다. 자, 오늘 두 분 너무 재밌었고요. 네, 끝곡으로 네. 아, 우리가 안 들었어요? 잭스키스의 커플?
오, 진짜 커플 오늘 괜히 좀 그러네. 아, 네. 커플로 우리 다 후끈 달아오른 토크였으니까. 자, 커플 들으면서 인사할 건데, 아, 다음 주는 최파타 크리스마스 특집 코너가 예정돼 있어서 네? 우리는 다다음 주 12월 30일 금요일 날 여행 이야기로 만나요. 네. 안녕. 안녕. 다니엘, 안녕. 안녕. 에러, 에러, 에러.